지금부터 포항스틸러스와 성남FC의 맞대결 IB스포츠 꽃미남 해설위원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홈팀 포항스틸러스의 선발 명단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윤펑구 골키퍼가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풀백라인 가동했는데요. 심상민, 박찬용, 박승욱, 신광훈입니다. 그 앞선의 두 명 이수빈과 신진호, 이선의 세 명은 임상엽, 고영준, 이광혁. 최전방 모세스가 오늘 성남의 골문을 겨냥합니다. 원정팀 성남의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영관 골키퍼입니다. 3백 권한규, 이종성, 강희빈. 중원의 4명은 이지훈, 권순영, 김민혁과 이시영. 최전방 공격수 3명입니다. 강지우와 뮬리치. 오늘 친정팀을 상대하는 팔라시오스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리그 4경기 무패 질주하는 포항스틸러스와 리그 3연패 탈출을 노리는 성남FC의 맞대결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편의 홈팀 포항스틸러스, 화면 오른편의 원정팀 성남FC가 포진합니다. 뮬리치도 박스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너킥 날아갑니다. 뮬리치 벗어납니다. 뮬리치 헤딩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수비. 자,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성남입니다. 팔라시오스, 자, 왼발로 찍어줍니다. 오! 저, 이거 좀 위험했어요. 지금 최근에도 김민혁과 윤평구 골키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하지만 보시죠. 네, 윤평욱 골키퍼의 위치를 정확히 보지 못했던 김민혁이 볼만 보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두 선수가 충돌을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감정 표현이 사실 불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알아요. 모두가 예. 압니다. 유표 골키퍼가 캐치를 하는 과정에서 김민혁 선수가 조금은 무리한 도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대웅 씨 그대로 진행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명이 에워싸는데요. 오른쪽이 열렸어요. 오른쪽이 뻥쳐뛰고 들어갑니다. 열렸는데요. 오른쪽 측면. 이거입니다. 이거입니다. 박스 안쪽. 자, 조준합니다. 크로스 낮게. 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한번 크로스. 헤딩 벗어납니다. 아쉬울 수밖에 없는 모세스입니다. 아직 모세스 혼자 떴거든요. 네. 고영준이 탈압박하면서 이광혁에게 열어줬고요. 예. 이광혁 선수가 여기서 1차 크로스는 잘렸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네, 다시 오프를 툭 띄워줬을 때 이거 강희빈 선수가 모세스를 견제했지만 점프 타이밍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자, 이렇게 반대로 방향 전환 나가는 밸런스가 포항은 상당히 좋고 속도감이 있죠. 네. 자, 왼쪽 측면인데요. 임상엽 크로스 잘한다. 헤딩 막혔어. 자, 오른쪽으로. 자, 볼 살아있습니다. 자, 모세스와 팔라시오스. 모세스가 이겨냅니다. 자, 모세스 리듬 탑니다. 모세스 박사도 진입. 아하, 마지막에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자, 여전히 공격권을 포항스틸러스. 가운데로 오른발 조준. 다시 밀어줍니다. 모세스 원더십 패스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김영광 키퍼. 야, 자, 헤딩. 오, 이지훈 선수가 예. 얼굴로 하나 큰 거 막아냈고요. 예. 팔라시오 선수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경기 시작한 후에 팔라시오스가 입고 있는 유니폼은 성남 유니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성남을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자, 전진 패스 찔러주는데요. 자, 악셀을 그쳐 그대로 슈팅! 굴샷! 옆으로 벗어납니다. 혹시 발등에 정확히 맞기보다는 약간 안쪽에 맞은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예. 네. 이렇게 포항과 성남의 전반전은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득점 없이 0-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확실히 뭐 중원에서부터 단단함을 갖고 있는 두 팀 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성남의 오늘 원정 경기 전략은 전반전에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후반에 이제 체력적으로 소모가 났을 때 상대의 서로 간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해도 전반전 이제 끝이 났고요.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양팀 후반전 출발했고요.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편에 원정팀 성남FC고요. 화면 오른편에 홈팀 포항스틸러스입니다. 자, 걸려 넘어집니다. 아, 그대로 진행되죠. 네. 어드밴티지 크로스 웬만 살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관통합니다. 와, 이것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 네. 네. 김영광 선수가 지금 이시영 선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 있는 임상엽을 체크하지 못한 이시영 선수의 판단이 좀 아쉬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재미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방에서 압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압박 풀립니다. 자, 임상혁 박상혁 임상혁 강동원 골 슈팅.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발을 좁히면서 나왔었던 네. 김영관 키퍼였었고요. 그러니까 권한규 선수도 잘 따라와 줬지만 김영관 골키퍼가 빨리 나오지 않았다면 임상혁 선수는 그냥 오른발로 감아서 그대로 슈팅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한 차례 또 이번 슬러스 선수들의 압박이 통하는 장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코너킥. 슈팅! 김영관! 막아냅니다! 다시 먼 거리 직접 슈팅! 높게 뜹니다! 한번 올려봤는데 예. 여기서 1차적으로 굴절된 볼 이후에 고영주 대 슈팅은 김영광이 반응을 했고요. 한 번에 침착해요. 고영주는 침착합니다. 저 상황에서도 공이 떠있기 때문에 강하게 차려고 하면은 사실 뭐 홈런성 슈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른쪽 측면에서 이광혁이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위치까지 오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이광혁의 볼 소유였고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이승모 크로스 들어갑니다! 고영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잉점을 앞서가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자, 어버이날 포항 어버이 팬들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선수는 고영주 선수입니다. 이호재 선수는 오히려 45도 뒤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높이 있는 크로스보다는 잘라 들어오는 고영준에게 강하게 붙여주겠다라는 이승모 선수의 크로스도 영리했고 잘라 들어오면서 방향을 강하게 바꿔놨던 고영주 선수의 선택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모의 크로스 야물딱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 정말 이 패스를 받아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야물딱졌습니다. 굴절되면서 터치라인 넘어갔습니다. 다시 심상민 등지면서 크로스 자, 자 때릴 수 있어요. 때릴 수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줍니다. 신광호 포항의 홈팬들에게 날아가 뛰었습니다. 흘러오는 순간 한 2초 동안 신광호 선수가 걸렸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예. 그대로 오른발 슛 까지 보여줬던 신광호입니다. 하지만 포항이 이것은 생각해야 돼요. 앞선 경기들에서 이기고 있었지만 상대에게 추격을 허용했던 것은 뭐냐면 리드를 지킨 상태에서 맞이했던 찬스 그것을 살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추격골을 원하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고영준과 정재희. 자, 고영준 직접 슈팅! 막아내는 김영광 키퍼. 날카로운 슈팅 고영준입니다. 성남의 벤치 쪽이 좀 또다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공격적으로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전방으로 김영광 키퍼 나와서 가슴으로 끌어냅니다. 다시 한번 자, 박스 안쪽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김영광 골키퍼가 몸을 날리면서 했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 이 장면부터 시작이었는데요. 네, 지금 리베로 역할을 해준 여기서 강희빈 선수가 볼 처리를 정확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좀 위기가 될 뻔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를 김영광 선수가 해줬고요. 성남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짧게 추가 시간도 이제 모두 지나갑니다.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다시 3위로 올라간 전북을 끌어내리고 올라가는 포항입니다. 그렇죠. 예. 돌아섭니다. 진진호 전진 패스 짧게 다시 뒤쪽으로 자 소유권은 다시 성남에게 넘어가는데요.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 자 이렇게 경기는 끝납니다. 하나원 큐 K리그 1 2022 포항 스틸러스와 성남FC의 시즌 11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 1대 0 홈팀 포항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밸런스적으로 굉장히 팽팽했던 경기인데 고영주 선수의 한방 결승골이 됐잖아요. 네. 이승모 선수가 확실히 들어왔을 때
모세스가 있었던 전반보다 공격적으로 풀어나가는 매끄러움이 눈에 띄게 다르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김기동 감독도 왜 모세스를 45분만 투입하고 이승모로 바꾸느냐 결과로 보여주니까요. 예.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